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임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입에서 2019년이라고 얘기가 자꾸 나올랑 말랑해 가지고 불안해요. 제가 또 제목에 2019년이라고 달까 봐, 혹은 2020년이라고 말을 해 버릴까 봐. 녹화한 것은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혹시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꼭 댓글로 좀 알려 주세요. 아, 지금 임자일이죠. 발음이 좀 이상한데 임자 만날 때그 임자, 그죠? 자, 보시면 지금 사실 지금 저희가 정축월이거든요. 이게 입춘부터 사람에게는 경자년으로 바뀌어요. 이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구독 이제 막 눌러가지고 아 뭐지 이러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기해년이라고 기둥을 적었잖아요. 다른 운세 영상들을 봤는데 이렇게 사주 기둥을 적어놓고 오늘의 운세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영상이 별로 없어요. 아마 논란의 댓글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둥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입춘이 2월 4일에서 보통 2월 5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양력이고요. 이때부터 인월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월이 있고 추월이 있고 인월이 있으면, 이제 자월에는 얼마 전에 병자월이었거든요. 자월에는 하늘이 열려요. 지나갔어요. 지금 추월이에요. 추월에는 땅이 열려요. 경자년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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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 더운 물 섞이듯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인월이에요. 이때 경자년 띠로 띠가 바뀌어요, 인월이 되면. 그러니까 입춘부터예요. 예. 요즘은 그런 댓글이 안 올라와요. 자월 때는 엄청 올라왔어요. 두 개씩, 세 개씩 댓글이 딱 관리자 창에서 보면 올라오는데, 어, 왜 기해년이라고 적냐고. 다른 사람들 경자년 운이 벌써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기해라고 적느냐, 틀리지 않았느냐, 보다가 나는 멈췄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근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요, 이 절기 공부를 너무 안 하세요. 절기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만세력 책자를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예, 사주 그냥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들, 만세력 책자를 먼저 꼭 구입을 해오세요. 만세력 책자를 구입을 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절기를 잡아줘요. 절기를 잡아준다는 것은 기본을 공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본이라서 그래요. 진짜 절기 공부부터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따질 건 따지시고 하세요. 예, 아셨죠? 자,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정축월이에요. 축월인데 축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저희는 초반에 이 계수의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수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신금이 있고 기토가 있고 이 흐름이 이제 30일 동안 이어져요.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똑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개수 때문에 물의 영향이 좀 센데, 자, 요거 좀 지울게요. 한번 저희 한번 천간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주인공은 임수. 그럼 여기 옆에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동그라미를 또 그려놨죠. 오행 상생을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되세요. 정화와 기토가 있어요. 정화는 재성이죠. 정재가 되고요. 기토는 관성이에요. 정관이 됩니다. 네, 이제 해수 자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수는 뭘까요? 그렇죠. 어차피 수잖아요. 같은 거예요. 비견이에요. 그러면 축월은 뭘까요? 관성이죠. 정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자수는 뭐가 될까요? 자수는 겁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 임수는 겨울 글자기 때문에 해자축에서 환경 자체가 걸록제왕 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수는 걸록이 되고요. 해자축이니까 예, 여기는 제왕지가 되죠. 예, 그러면 축은 뭐가 되느냐? 축은 뭐가 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해자축이니까 걸록제왕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또 에너지를 한 번씩 한번 느껴보고 지나가 볼까요? 천간에는 지금 보면은 임수가 자기 중심지인데, 저걸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정화, 재성이 있고, 그리고 기토, 재화간이 동시에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있어요. 이게 재거, 이게 관이에요. 재성은 돈 버는 거, 금전에 대한 부분, 또 관성은 내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 이 부분이고, 해수, 축토, 자수가 있어요, 밑에는. 그럼 뭐가 될까요? 위에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 해수는, 또 자수는, 맑은 물, 탁한 물, 둘다와 있죠? 자수가 맑은 물이에요. 고요하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비견 겁재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건 주변 사람들이고, 내가 어차피 물이니까. 그러면, 축토는 뭘까? 축토는 나를 이제 좀 잡아줄 수 있는 애. 그러면 오늘의 에너지 흐름을 쓱 보게 되면, 나를 잡아주긴 하는데, 이 축이라는 것은 다음번에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딱 벼르고 있는 글자예요. 한번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고, 환경적으로는 비견과 겁재니까 내가 끌려갈 수가 있겠죠? 끌려가는데 얘가 겨우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답이 나왔죠. 얘가 그래도 환경적으로 잡아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지가 지금 자수잖아요. 자수기 때문에 자수기 때문에 하지만 축토가 좀더 커요. 여기서 볼 때는 조금 환경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늘은 자제를 할 것이고 만약에 사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표를 서랍에 넣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간법일 수도 있는데, 뭐, 따로 간법 이름을 붙이진 않았고요.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를 보고 적는 거라, 그냥 오늘의 전체예요. 전체 세계, 우리나라, 또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흐름들, 큰 흐름들, 그리고 자시부터 해시까지도 시간을 흘러간다고 보니까. 어쨌든 뭔가 사건, 사고가 만약에 일어나려고 한다면, 사건, 사고는 이 자수가 뭐 좌우충 일어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극히 일부예요. 소수만이 사건 사고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운하고 상관없이 늘 일어나는 부분이고 사건 사고는 무마됩니다. 전체적으로 무마가 되는 분위기. 그리고 어떤 다수의 폭력적인 일들이 계획이 되고 있거나 이제 짠 하고 이 폭력 사태가 발생이 될것 같으면 이거를 제압을 당해요. 예, 선과 악이 있으면 잡아주는 선이 이깁니다. 악은 집니다. 오늘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일간입니다. 갑목일간 분들께는 오늘, 그렇죠. 오늘 갑목일간 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문서라든가 서류라든가 어떤 계약 관계에서 본인이 분명히 놓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상대방의 계략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다거나 뒤에 어떤 계산이 있어가지고 이후에 좋지 않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보지 마시고 문서나 어떤 일처리라든가 판단이나 판결은 내 보이는 액면 그대로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아니면 믿을 만한 후배를 동임을 하신다거나 오늘 미팅이 잡혀 있다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 편을 만들고 들어가세요. 내 편이 필요합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내 편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이게 자수가 병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병지에 놓이게 돼요. 평소에 꼼꼼하게 처리하던 업무가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금융권에 일을 하세요. 금융권에 일을 하시는데 늘 혼자서 잘 했어요. 잘하고 뭐 업무라는 거 있으면 혼자서 이제 뭐잘 물어서 기관에도 알아보고 잘 처리를 하셨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가 잘 처리했던 일들도 변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최근에 뭔가 바뀌지 않았나? 꼭또 전화해서 찾아봐야 되고 또 이제 옆에 계신 윗분한테 찾아봐야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되고 윗분한테 업무가 자꾸 질문을 해야 되거나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웬만하면 70% 80% 정도는 그냥 스무스하게 하던 일대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뭔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FM대로 딱딱딱 원칙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금융창구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안 되는 건데, 어떤 분이
서류를 덜 갖춰온 거예요. 뭐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온다거나 혹은 대리인으로서 어떤 계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이 정도면 해주지. 서류 한 장이 빠진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평소대로 하면 커트를 치고 이거 죄송하지만 서류가 없으면 제가 좀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거 서류는 해오셔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감성에 의해서 그거를 뒤집어서 그냥 해주고 마는 일이 발생이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일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수는 병화분에게 태지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사부작사부작 하시는 날이에요. 일도 그렇고 쉬시는 분들은 사부작사부작 본인이 뭔가 집안에서 뭔가를 만들기를 하신다거나 그동안 밀렸던 정리를 하신다거나 버려야 되는 쓰레기도 버리시고 뭔가 취미생활 뭐 베이커리라던가 아니면 뭔가 뚝딱뚝딱 DIY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도 심지어 오늘 굉장히 꼼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병화분들은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할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의존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지하신다는 의미가 그 사람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는다거나 뭐 간단한 것조차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든든한 거. 그런 분들께 계속 매달리는 거죠. 그냥 본인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자제분에게 이렇게 막 카톡으로 보내서 알아봐 달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시면 되는데 오늘따라 그런 것을 이제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한번더좀 고민을 해보시고 너무 간단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입성을 하시게 돼요. 오늘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라는 것은 인터넷 공간도 해당이 돼요. 기존 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만남이 오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왔어요라고 짠하고 신고식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그 천간으로는 저 재성이 들어왔죠. 편재가 들어왔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운이랑 이성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무토분들은 특히 또 주변에서 굉장히 본인에게 아주 호의적이고요. 또 친절이랑 배려가 아주 아주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택배 박스를 들고 사무실이 위층이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그 택배 박스를 들고 올라가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혼자서 처리하시는 분인데 주변에서 갑자기 들어드리겠다고 무거우시죠 이러면서 아주 그냥 든든하신 분들이 아주 쉽게 쉽게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거나 대신 들어다 주신다거나 아주 땡큐죠. 그래서 한 방에 일도 처리하시게 될 거고 또 이성운도 있어요. 외로운 싱글분들 무토 여성분 남성분 전부 다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막 메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개팅 제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그런 제의가 오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는 절지라고 하는 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헤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로운 분하고 만나시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별 만남 같이 들어오고요. 또 기존보다 훨씬 더 좋은 금전 거래에 대한 제의도 들어옵니다. 무토분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무토분들은 그냥 아주 막 들어오는 것들만 있었고 기토분들은 나가는 인연도 있고 들어오는 인연도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되냐면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 활동성에서 타격을 좀 입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경금 분들 중에서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분들, 자식의 진로 문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부모 이제 오시라고 아이 일로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돈이 없거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지금 환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친구라서 말을 못 하거나.
내가 투자한 돈 말고도 일정 부분 고정비가 있는데 그 고정비가 이번 달에 수입보다 훨씬 많은 거.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자수가 이제 장생지가 되는데 능력이라던가 재능을 거의 500% 풀로 왕성하게 펼치게 되는 하루입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샘솟고요. 평상시에 잘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잘 풀리게 되기 때문에 수험생 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를 볼까요? 네, 임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예,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일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해서 이제 임수분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분들 중에서 이게 일지의 오화, 즉뭐 이모라든가 일주 자체가 이모. 그러면 오늘 자오충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물일간이기 때문에 물일간 사건 사고가 오늘 좀 충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리운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내 입장을 고려 안 하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반발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사소한 의견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 남았죠.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는 걸럭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지금 미토가 만약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미월에 태어났다거나 개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불화가 있어요. 불화라는 거는 사이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견 마찰보다 조금 더안 좋은 거. 그냥 말안 하고 냉전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그래요. 그리고 수험생이나 경쟁을 해야 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 하루하루 그냥 막 실적 콜센터처럼 있잖아요. 막 엄청 하루하루 그냥 살벌한 곳. 그런 곳은 나보다 나의 경쟁자가 유리해요. 나의 실적이 좀 떨어지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상시보다 잘해도 그렇고. 그리고, 유금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유금이라는 거는 가을 중에서 신유술 중에서 그 유금인데요. 음력으로는 한 언제가 될까요? 9월에서 10월 초? 네,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유금이 있는 분들 아니면 그렇죠. 일지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약속이 엎어진다거나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거. 전체적으로는 우선 계수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낮보다는 밤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내일이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중에 그럴 것 같은데 12운성 제가 기초 특강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한분 신청 주셨거든요. 이거 폐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요번 1월 달에 계획했던 특강들이 폐강이 된다면 당분간은 특강을 열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도 그냥 공부하고 그냥 사주 상담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 업로드하는 거좀더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특강은 당분간 이번 12운성 모집 끝으로 안할 예정이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